연거연래 빈부빈이라 해가 가고 해가 오매 빛나는 것이 더욱 빛나다. 이 빛나는 경계는 아주 송곳도 없고 송곳 꽂을 땅도 없다. 그만치 빛나다 그 말이에요. 조사대각 중요 그 청금이로다. 조사시민들이 하도 빛나내서 다리를 드니 무겁기가 천금과 같다. 천금만근이다. 그 말이야. 수인은 맥갱 수인선하라. 근심 있는 사람들은 근심 있는 사람들을 행해 근심사를 말하지 말라. 세량 수인 수사를 열어다. 근심하는 사람을 행해서 근심사를 말하면 더욱 근심이 사람을 죽인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 중생심을 다 내려놓는 이러한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돼야 이제 진리에 접근이 되고 아주 그렇게 되는 법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름 결제 석달 결제에 들어가는 날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이제 결제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자기 살을 해결한다. 부처님과 같은 살림살이를 깨달아가지고 억말년도록 부처님 낙을 누리는 그러한 참선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잘 살기를 원하고 출세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이루어지 못하는 원인은 지혜가 짧아서 그렇다. 밝은 지혜를 갖추면 모든 장애가 없고 때때로 다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옛 도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은 지혜가 짧아 그렇다. 그러면 밝은 지혜는 어디를 쫓아 얻을 수 있느냐? 우리가 일생 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인고 이 화두를 들고 가나오나 안지나서나 일체서 일체시에 아주 이 화두에 의심에 몰두해야 됩니다. 이 석 달간 안거에 참여하지 않은 분도 집에서도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고 이 하도를 간절히 막 천번만 번 의심하는 여기에 모든 잡념, 분별, 시기, 질투, 공포, 불안, 초조, 갈등, 중생심이 싹 그만 봄바람이 눈녹득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밝은 지혜가 막 인전한다. 그러면 세세생생 불국토에서 부처님 낙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법은 부처님법에 있지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왜 없느냐? 종주가 진리의 눈이 열리지 못했다. 그런데 바른 수행을 지도를 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 부처님은 유사일에 가장 위대한 그 진리를 깨달은 성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석 달간 아주 화두를 잡고 가 나오나 안 지나서나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인고 이 하도를 천번만 번 의심한 여기에 하다 보면 막 일념이 시동이 걸립니다. 일념이 시동이 걸리면 밤이 지나가나 낮이 지나가 모릅니다. 33대 먹는 것도 다 이제 비르고 막 일주일이 지내고 한 달이 지내고 1년이 지나갑니다. 이러한 일념이 지속되는 가정이 오모 천사람 만사람이 마음의 고향에 이르가지고 호련이 마음 땅을 수용합니다. 마음 땅에 모든 진리가 다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과 모든 도인도 마음 땅에 이르러 가지고 무진 거기서 그 지혜의 낙을 누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이제 바른 수행을 해야사 나고 죽는 고통에서 영구히 벗어나고 해운대 바닷가에 그 모래알 숫자 같은 많은 전생전생을 중생은 섞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신을 감아가 있는 때문에 고통이 오는 법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참선뿐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 참선은 그리 좋은 겁니다. 인간의 행복을 갖다주고 출세를 갖다주고 편안한 낙을 갖다주고 그러니 우리가 깨를 부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그 부처님 그 시민법을 면밀히 읽고 이은 45조 양지방해 선사의 그 출가해가지고 도를 닦은 깨달은 연기를 법문을 할까 합니다.
양지방의 선사는 중국 선정호, 오가칠정호 한내인, 임재종호 그 양지파의 그, 개창 그 조사입니다. 오가칠종이라 하면 위대하고 독특한 그 부처님의 깨달은 선풍을 행성하여 쭉 이뤄가지고 선풍을 떠나린 임재종, 조동종, 유앙종, 운문종, 법안종이 이 5종입니다. 다섯 종이 이제 육조 심화에 이루어졌다. 5종. 오가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섯 가지의 선풍의 집이 행성이 되었다. 또 임재종에 있어서 다시 분파를 이루어 행성된 것이 양지파와 항룡파 이 두 갈래가 임재도인 밑에서 이제 또 그 아손들이 이제 두 갈래로 벌어졌다. 그건 좀 이제 법시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종지는 다 갔는데 서울의 장안에 가면은 쭉 사대문이 있는 것 같이 종파도 똑같 서울 장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도를 쭉 깨달음이나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북대문이 있듯이 그 서울 장안에 다 사는 것은 같음이나 이제 조금 법시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근본은 한내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양지선사의 법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송나라 때 중국 송나라 당나라 이후 송나라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고려 때입니다. 송나라 시대 이후로는 선풍이 중국을 넘어 동아시아를 덮었다. 중국에서 크게 흥해가지고 막 그 주위의 그 동남아를 다 덮었다. 동시대의 쌍벽을 이루었던 임재종 항룡파는 임재 그 아손 항룡파는 그 법맥이 일찍이 끊어졌지만 양지 선사의 그 법맥은 끊어짐 없이 그 안목자가 배출 많이 해서 지금까지 한국에 그 한 가닥 남아 내려오고 있으니 고려 시대에 이제 그 중국의 그 양지파 법을 이어신 태고 보호 선사께서 고려 말입니다. 중국의 서국 천공 선사로부터 법을 이어옴으로 인해 이렇게 산성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오늘까지 내려와서 경어, 해열, 운봉, 행곡 진지로 내려와서 한 가닥 있는 것이다.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45조이신 양지 선사의 속성은 냉시이고 성이 냉시입니다. 냉가. 강서성 그 이춘인 내서 탄생하셨습니다. 고행이 이제 강서성 이춘인이다. 스님은 어려서부터 매우 영민하였는데 20세에 강서성 담주 도산에서 도산이라는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입산해가지고 삭발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삼위계를 받고 이제 또 몇 년 후에 이제 또 비구계를 이제 받았다. 그렇게 이제 출가한 후로는 오로지 이 견성법을 구하는 일심으로 내도 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 일심으로 제방 그 산중 그 선지식이 계시는 데를 다 참방해서 이 산중 가서 한절 나고 저 산중 가서 한절 나고 했는데 자맹 원초 선사 회상을 찾아가 오랫동안 시봉하였는데 그 밑에서 아주 열심히 시봉하면서 정진에 몰두했다. 자맹선사께서 도산, 석산, 산으로 거처를 옮길 때마다 따라가서 그 밑에서 시봉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러듯 법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철두철미했던 방해 스님은 자맹선사를 배울 때마다 어떤 것이 부처의 깊고 깊은 진리입니까? 라고 그렇게 항상 물어 질문을 했습니다. 법을 물었는데 그때마다 선사께서는 창고 일이 많으니 그 수백 명 대중을 미겨 살려야 되고 일이 많으니 쓸데없는 소리 말고 가서 일이나 잘 시키고 잘 하게 창고지기를 시켰어요. 그대는 나중에 자손이 천하에 퍼질 것인데 그 나중에 도를 이루면
그, 그 밑에 제자가 많이 나서 그 가풍을 천하에 떨칠 것인데 어찌 그렇게 서두르는고 그랬습니다. 돌을 구하는 마음이 조급하다 그 말이에요. 그 무료금만 소임을 하는 가운데 농사를 짓고 가정 그 고방을 잘 지키는 그 가운데 하도를 잘 지켜서 무료 이거 좀 오마 도가 열리가지고 그 밑에 무슨 제자가 낚인데 왜서 늘 그렇게 그 구하는 마음이 앞섰느냐 그랬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고방지기를 잘하고 대중의 울력을 잘하는 그 가운데 열심히 하면 무르익어져서 곧 도가 열릴 것인데 너무 마음만 급하다 그 말이에요. 자명선사께서는 매일같이 고향 후에는 산책을 다녀오셨는데 산책을 이제 항상 다녀오셨는데 하루는 선사께서 산책을 나가신 후에 비가 내린 때가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때가 있었다. 그날 방에 스님이 마침내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자명선사께서 산에 산책하러 나갔을 때가 나가시다가 비를 맞고 오시는 것을 보시고는 몽둥이 하나를 구해 들고 갔습니다. 몽둥이를 하나 들고 갔다. 그러고는 다짜고짜 조실스님 오늘은 제가 꼭 대동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려야겠습니다. 선사의 법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대동의 진리냐 그 말이에요. 말하지 아니하면 이 몽둥이를 흠뻑 두들겨 펼 것입니다. 항상 그 진리를 물어야 답을 안 해주니까 일마식이니 이제 이렇게 이제 못들어온 생각이 났습니다. 하고는 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습니다. 수승 이렇게 막 바른 법문을 해달라고 달려들었다. 그러자 자명선사께서는 이놈아 너도 원래부터 이 일을 알고 있지 않느냐 하고는 호통을 치시니 여기에 방해 스님의 눈이 여지없이 활짝 열려 그가 말 한마디에 막 대도의 진리의 눈이 활짝 열려 대오 견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고 보니 방금 전에 잡아먹을 듯한 눈빛은 사라져 없어지고 그저 수승의 지중한 은혜가 대천 큰 바다처럼 밀려오며 곧장 진흙길에 엎드려 지성으로 예선배의 절을 올렸습니다. 아주 깨닫고 보니 그 은혜가 막 태산 그 바다보다 느리다 그 말이에요. 그리하여 자명성사로부터 부처님의 깨달은 시민법을 전해 뵙기를 허공무면목이라 허공에 면목이 없듯이지 심상도 여기니라 마음의 그 바탕도 또한 이와 같은지라 직차 허공심 허공심은 곧 이 허공의 마음은 가칭 천중천이로다 가히 하늘 가운데 하늘이라 일컬음이로다 가히 아입신들이다 그 말이 진리를 깨닫고 보니 자명선사께서는 이렇게 방해 스님 제자에게 불조 45세 적선으로 봉하시니 법을 전했기 전에 했다. 45번째 그 법을 이어받았다. 후로는 호남성 강화사로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승속이 방해 스님에게 양지산에서 회상을 열어달라고 간청을 하므로 마침내 양지산 그 보통선언에서 회상을 열어 선법을 펼쳤습니다. 크게 선법을 펼쳤다. 그러니 수많은 순인회와 신도들이 법을 구하기 위해서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양지방의 선사께서 보통선사의 개당법회 날에 법문을 내리시기 위해 법상에 딱 올라 좌정하고 계시는데 대중 가운데 한 스님이 일어나 예산배를 올리고 예주었습니다. 조설 스님 무엇이 양세산의 경계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 양지 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로운 소나무는 바위 위에 우뚝하고 이로운 소나무는 바위 위에 우뚝하고 원숭이는 산을 내려가면서 우느니라. 그 심사단 내려가면서 원숭이가 울고 있다 하셨습니다. 그 스님이 이어서 묻기를 그러면 어떤 것이 경계 가운데 사람입니까? 그 경계 가운데 사람입니까? 아니 선사께서 가난한 집 여자는 대바구니를 큰 바구니를 들고 가고 가난한 집 여자는 큰 바구니를 들고 가고 목동은 피리를 불면서 그 눈을 찾아 돌아가느니라. 목동은 피리를 불면서 그 진리의 근원을 찾아가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더붙여 말씀하시기를 안개는 긴 허공으로 사라지고 안개는 긴 허공으로 사라지고 바람은 들판에서 일어나니 그 넓은 들판에서 바람이 일어나니 온갖 풀이며 나무가 큰 사자우를 내어서 대마하바냐를 큰 바냐 지혜를 연설하고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그대들 발꿈치 아래에서 큰 법륜을 구한다. 진리의 법륜을 구한다. 만약 알아들었다면 산성이 공을 헛되지 않으며 만약 이 법문을 알아들었다면 공이 헛되지 않으며 몰랐다면 양지산의 산세가 험하다 말하지 말라. 멀리 앞에 다시 가장 높은 봉우리가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시의 대중은 아시겠습니까? 양지산의 경계가 무엇인지 묻는데 양지 선사께서는 어째서 외로운 소나무는 바위가에 우뚝하고 바위를 의지하고 우뚝에 서가 있다. 원숭이는 살을 날아가면서 운다고 하셨으며 어떤 것이 경계 가운데 사람입니까? 하고 물으니 양지 선사께서는 어째서 가난한 여자는 대바구니를 큰 바구니를 들고 가고 목동은 피리를 불면서 그 눈을 찾아 돌아간다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이제 했거든요. 만약 산승에게 어떤 것이 장수산의 경계입니까? 이 뒷산이 그 장수산입니다. 산승에게 어떤 것이 장수산의 경계입니까? 하고 물은다면 그 말이 물을 것 같다면 그 말이 장수산에는 백조가 오르고 백가지 그 새들이 노래를 부르고 해운정사 앞바다에는 천파만파가 파도가 천파만파가 밀려오면서 무생법을 무생남이 없는 법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할 것입니다. 또 산승이 묻기를 그러면 어떤 것이 경계 가운데 사람입니까? 하고 물어올 것 같으면 7,800하니 7번 꺼꾸러지고 8번 꺼꾸러지는 하니 소를 타고 피리를 불고 집으로 돌아오미로다. 이제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산승이 왜 이렇게 답을 하는지 척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이 도리를 알 것 같으면 산승의 살림살이는 물론이요 역대 모든 부처님과 조사스님들의 살림살이까지 한 꼬쟁이에 끼어버려 이 한 방의 선지식이 되기라 한 지방의 선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한때 양지 선사께서 구봉근 선사의 청을 받아 구봉산에 머무실 때가 있었습니다. 중국 구봉산 구봉근 선사도 자맹 선사의 제자로서 양지 선사와 사행사제입니다. 두 언자 사행사제다 그 말이에요. 하루는 법문청을 받아 양지 선사께서 법상에 오르시어 한바탕 멋지게 법문을 설하고 법상에 내려오는 차제에 구봉선사께서 양지선사를 붙들어 세우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미래에서야 기쁘게도 동참을 만났습니다. 아주 지음자를 서로 만났다. 서로 진리를 통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러니 양지 선사께서 동참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이 동참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 이에 구봉 선사께서 구봉은 쟁기를 끊고 양지는 고무래를 끊는 것이다. 이제, 구봉은 쟁기, 농가는 쟁기입니다. 쟁기를 끊고 양지는 고무래 이제 밭을 갈고 이제 그 덩어리를 아주 없애보면 아주 그 이제 농사 짓는 그 연재입니다. 아시니 양지 선사께 대대 물으시기를 바로 그러할진대 양지가 앞에 있습니까? 구봉이 앞에 있습니까? 아니 하시니 구봉 선사께서 뭐라고 말하는 찰나에 양지 선사께서 구봉 선사를 밀어치면서 말씀하시기를 동참이라 하더니 원래 그게 아니었구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양지 보통 선사 선언에 돌아와 법을 펴시는 데 이르래 한 스님이 찾아와 편지를 전하면서 수승이신 자명선사께서 열반에 드셨음을 알리니 수승이 돌아갔단 말이야. 양지선사께서는 곧장 수승의 초상화를 모셔놓고 대중을 모아 장례를 거행하셨습니다. 장례를 이제 거행했다. 선사께서 초상화 앞에 이르더니 자복을 들고 이르시기를 이 앉는 자복을 들고 이르시기를 대중들이여 알겠느냐 하시고는 초상화를 가리키면서 말씀하시기를 산승이 지난 날 행각할 때 이 노승께서 120근이나 되는 짐을 내 몸 위에 놓아 두셨는데 지금은 천하 태평을 얻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런 고로 대중은 돌아보시면서 알겠느냐 하고는 물으셨으나 대중이 또 아무도 말이 없자 선사께서 가슴을 치면서 말씀하시기를 아하 슬프도다 하시고는 바라오건대 선사님 마음껏 드시옵소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강서성 양지산 보통선언에서 크게 선풍을 떠나시다가 말년에는 웅가야산의 해외사로 거처를 옮기셔서 시민법을 선양하셨는데 이 부처님의 깨달은 시민법을 선양하셨는데 하루는 선사께서 자신의 초상화에 찬을 쓰셨습니다. 초상화를 보고 찬을 씻었다. 입을 빌어먹는 아이의 부대 자루고 입은 빌어먹는 아이의 부대 자루 같고 코는 채소밭의 똥바가지 같구나. 코는 채소밭의 똥바가지 같구나. 그대의 귀신 같은 필지를 수고롭게 하여 그려 놓았으니 세상 사람들이여 멋대로 헤아릴지어다. 그렇게 이제 자기 영을 길러 놓고 찬을 했었습니다. 나귀와 흡사한데 나귀가 아니고 당나귀와 흡사한데 나귀가 아니고 말과 비슷한데 말도 아닙니다. 쭛쭛 양지여 자기 이제 영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쭛쭛 양지여 쟁기 끌고 고물에 끊는 도다. 이제 농사진 장기들입니다. 기구들이다. 쟁기 끊고 고물에 끊는 도다. 낙이라고 부르려니 꼬리가 있고 소라고 부르려니 뿌리 있구나. 낙이라고 부르려니 꼬리가 없고 소라고 부르려니 뿌리 없구나. 소는 뿌리 있고 이제 낙이는 꼬리가 있는데 없다 그 말이야. 낙이라고 부르려니 꼬리가 없고 소라고 부르려니 뿌리 없구나. 앞으로 나아가며 걸음을 옮기지 않는데 뒤로 물러나면들 어찌 다리를 거두리오. 이제 스스로
이제 영찬을 이렇게 한 겁니다. 말이 없으나 부처와 같이 않고 말이 있음들 늘어서 짐작하랴. 잘난 데 못난 데가 눈앞에 항상 드러나니 그대를 수그럽게 하여 내 모습을 그려두었네. 내 모습을 그려두었네. 이렇게 스스로 찬을 쓰신 뒤 얼마 후 열반에 드셨으니 세수는 54세였다. 일찍 가셨네요. 그러면 시의 대종은 이처럼 가나 선풍을 중국을 넘어 동아시아에 널리 펴신 45조 양지방해 선사의 삼신살림살이를 알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이렇게 멋지게 사다 가신 양지선사의 삼신살림살이를 아시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산승이 이 주장들을 들었다가 놓아 빈다.